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협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 전공이 국제통상하고 국제협상입니다. 그래서 협상에 대한 책을 몇 권 썼는데, 저 왼쪽 위에 있는 게 박영사에서 나온 글로벌 협상 전략입니다. 저건 대학 교재입니다. 많은 사람이 저한테 묻는 것이 왜 CEO는 낙타하듯 협상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동에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낙타를 타고 사막에 나갈 때는 수십 마리, 많게는 수백 마리가 이제 같이 대상을 이루면서 나간답니다. 이럴 때는 낙타가 사람 말을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근데 불가피하게 이제 혼자서 낙타를 타고 사막에 나갈 일이 있으면 낙타가 막 성질을 부린대요. 왜냐하면 자기 등 위에 타고 있는 인간의 목숨이 자기한테 달려있는 걸 교활하게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이 낙타와 같이 성질을 내면 안 되죠. 같이 성질을 내다가 낙타 등에서 떨어지면 걸어서 생존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아닐 것 없죠. 꼭 참다가 오아시스에 오면은 낙타를 손을 봐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약한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사막을 겨면서 계속 성질을 부릴 테니까요. 그래서 야자나무에 묶고 채찍으로 좀 이렇게 후려친답니다. 후려치고 나서는 중동 사람들은 저 사진에 보시는 거 머리에 쓰고 있는 두건을 낙타한테 던져준답니다. 그러면 낙타는 밤새도록 주인 냄새가 나는 두건을 물고 찍고 씩씩거리면서 이제 하풀이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낙타나 사람이나 그 다음날 피스풀하게 사막길을 떠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협상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아, 협상이라는 건 말을 아주 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감동시켜갖고 우리가 원하는 걸 얻는 거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협상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시려면 하버드 대학의 휘셔 교수와 유리 교수가 쓴 Getting to S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이 책이 협상을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서 비슷한 건데, 이 하버드 대학의 휘셔 유리 교수에 의하면, 아, 협상이라는 게 특히 고차원의 협상은 간접적으로 암시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말이 차지하는 것보다 비언어적인 행동, 바디랭귀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상대가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건데 왼쪽 주머니를 이렇게 손에 넣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빌 게이츠가 같은 날 청와대에 와가지고 같은 장소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날 때는 빡빡하게 서갖고 왼쪽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악수하고, 우리 현재 자동차 그룹의 정 회장을 만날 때는 뭐 저 얼굴 표정 없이 아이고 형님 하는 표정 아닙니까? 협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협상자들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자기들 모르게 어떤 바디랭귀지나 몸짓 이런 걸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정치인들은 어디 제일 관심이 많죠? 선거에서 이기는 표밭에 관심이 많죠. 그럼 비즈니스맨은 어디에 관심이 많습니까? 아, 이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에 관심이 많죠. 근데 빌 게이츠 입장에서 이 대한민국에 와서 임기가 거의 끝나는 대통령 만나봤죠. 자기하고 비즈니스 컨설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현대 자동차 그룹의 회장 그러면은 요새는 IT가 오토모빌 쪽에 많이 이렇게 접목되기 때문에 굉장한 비즈니스 컨설팅이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 보면 이 랭귀지가 협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협상의 커뮤니케이션은 non-verbal behavior, 쉽게 말하면 바디랭귀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이 자연스러운 눈맞춤입니다. 일반적으로 협상을 할 때 이제 상대방하고 이렇게 눈맞춤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하고 avoiding eye contact을 상대방하고 눈길을 안 맞추는 겁니다. 우리나라 양반 문화나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에서는 윗사람을 볼 때 윗사람 얼굴 하나 안 보려고 그러죠. 여러분이 미국 사람하고 협상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텍사스에서 카우보이 두 명이 딱 이 카페에 앉아서 이렇게 카드 놀이 하는데 한쪽 카우보이가 갑자기 avoiding eye contact, 눈길을 자꾸 회피하면 이쪽 카보이는 한 손이 권총으로 간답니다. 이 미국 문화에서 자연스러운 아이 컨택을 안 하고 자꾸 눈길을 회피를 하는 거는 딴 생각을 한다든지 거짓말을 한다든지 엉뚱한 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하고 협상할 때 이런 내추럴 아이 컨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 사진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백악관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날 때 사진인데, 쫙 악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오바마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쳐다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을 안 쳐다보잖아요. 어보이딩 아이 콘택을 하잖아요. 저게 왜 그러냐 하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 자기가 전임자가 한 정책이나 모든 걸 존경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셸 여사 이제 표정 보십시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부인하고 이렇게 뭐, 예, 만나갖고 이렇게 하니까 미셸 여사 정도면 카메라 앞에서 표정 관리를 할줄 알죠. 미국 퍼스트 레이지인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저런 표정입니다. 저 회피하지 않은 표정입니다. 미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뭐 아랍이나 약간 이 적대국하고 협상할 때는 저기 있는 뱀이나 벌 모양의 브로치를 하고 왔답니다. 근데 이제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하고 협상할 때는 장미꽃이나 나비 모양의 브로치를 떼는데 뭐 이제 뭐 브로치가 수십 개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떤 뭐이 적대국하고 협상할 때는 뭐 강한 의미를 주는 벌이나 이뱀 같은 뭐이 브로치를 단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뭐 아파트를 팔고 오늘 이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요새 아파트가 허경기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여러분 아파트를 보러 와서 성금을 5%만 내겠다는 겁니다. 뭐 관례상 성금은 한10% 내거든요. 그게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없죠. 그 다음에 보통 아파트 계약하면 몇달 정도 여유를 주는데, 아, 뭐 2주 만에 비워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받아들일 수 없죠. 그 다음에 뭐 작년에 여러분이 아파트를 잘 수리했는데, 아, 아파트를 수리해달라고 합니다. 세 가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없죠. 아, 거기다가 여러분이 열받는 거는 아파트 가격을 10% 깎아달라고 합니다. 한뭐 2억 정도. 왜냐하면 지금 뭐 허경기인데 아파트를 깎아줄 리가 없죠. 네 가지 여러분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협상 안 하겠다고 나가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당신 아니면 아파트 못 팔겠냐고 협상 안 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딱 돌아서면서, 아, 좋습니다. 제가 성금 10%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양보했죠. 두 번째, 아, 뭐, 어디 해외로 나가시나 본데 제가 뭐한두달 여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양보했죠. 세 번째, 아, 다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아파트 깨끗하네요. 수리 안 해줬어요.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아파트 한10% 2억 깎아달라고 그랬는데, 한 뭐, 한 1억 정도만 깎아주시죠. 그러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네개 때문에 협상이 깨질라 그랬는데, 세 개를 상대방이 양보하면, 에, 하나, 그것도 하나의 반 정도, 한 1억 정도는 깎아줘야지 하고 말려드라는 경향이 있답니다. 이게 바로 기꺼이 협상 전략입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집값을 깎고 싶었는데, 협상 테이블에 앉자마자 집값 깎고 달리면 안 깎아주죠. 아파트가 허경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일부러 상대방이 들어줄 수 없는 미끼새로 확 던져서 협상을 교착 상태로 몰고 가다가 살며시 미끼 세 개를 건지고 자기가 원하고 싶은 거를 얻는 겁니다. 이게 미끼 협상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상을 하려면 조직 내에서 이 선역과 악역을 잘 상관과 부하세 해야지 조직이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로서 뭐 국제 세미나를 하려고 평소에 잘하는 A회사 이렇게 사장님한테 가서 한 2천만 원만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A회사 사장님은, 아니, 뭐, 안 교수님 부탁하면 지원해 드려야죠. 총무부장한테 이야기 해 놓겠습니다. 그러면서 총무부장한테 가보라고 합니다. 저거는 그러면 2천만 원 쉽게 얻나 보다 하고 총무부장한테 가면은 총무부장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좀뭐 사장님께서 꼭 가능한 한 지원해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회사 사정이 원체 어려워서, 아, 이렇게 2천만 원 지원하기 주기 힘들다랍니다. 쉽게 말하면 A라는 회사는 사장이 저한테 그냥 선역해버리는 겁니다. 저한테 싫은 소리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총무부장이 악역을 하는 거죠. 총무부장이 악역을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뭐 2천만 원 달라고 한 500만 원 이렇게 받고 나옵니다. 근데 B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사장이 악역을 해버립니다. 제가 좀 2천만 원 줘달라고 그러면, 아이, 뭐, 안 교수님 곤란합니다. 그러면 저도 별로 기분이 좋진 않죠. 근데 여러분의 조직은 절대로 C라는 회사처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총무부장한테 가면 예를 들어서, 아, 제가 한 500만 원 지원해드릴 수 있는데, 사장님을 만나면 한 1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아랫사람이 자기가 악역을 피하고 모든 악역을 위로 넘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협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보 교환이 원활해야 되고,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인터퍼스널 릴레이션십이 좋아야 됩니다. 역시 아무리 그 외국하고 협상하더라도 약간 상대방에서 개인적인 친밀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인터퍼스널 릴레이션십을 높이나? 간단합니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미국의 교수들도 하버드대 교수들도 엔터테인먼트 하려는 겁니다. 이 엔터테인먼트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접대죠. 우리나라 말하면. 근데 우리는 접대하면 뭐 술 마시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말하는 엔터테인먼트는 뭐 술 같이 마시는 것도 있고, 같이 골프 같이 치고, 같이 뭐 음악회 같이 가는 것도 엔터테인먼트입니다. 학생과 술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재미있는 일화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아, 굉장한 그 헤비 드링커죠. 뭐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냥 엄청나게 먹고, 윈스턴 처칠의 정적은, 아, 윈스턴 처칠을 비난할 때 저 윈스턴은 일생에 한 반 정도는 뭐 이 술 취해서 있을 정도로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입니다. 근데 이제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처음에 미국이 유럽 전쟁에 참전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뭐 남의 나라 전쟁인데 왜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의 젊은이들을 유럽 전쟁에 보냅니까? 그러니까 이제 윈스턴 처칠의 입장에서, 의례 입장에서 이 미국으로 가서 백악관을 방문합니다. 근데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미는 뭐냐면, 백악관에 이렇게 VIP가 오면은 자기가 손수 칵테일을 맹기러 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아주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랍니다. 근데 처칠은 특징이 있는 게,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뭐 스카치 위스키나 딴 걸 잘 먹는데 칵테일만은 잘 못 마신대요, 처칠이.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그 여쭤보는 게, 프랭클린 루이베트 했더니 칵테일을 제가 손수매를 한 거 윈스턴 처칠 경호한테 줬을 때 처칠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No thank you, sir. Could you give me a scotch whiskey?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죠. 뭐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꿀꺽꿀꺽 칵테일을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루즈벨트 대통령이 How about it? 그러니까 뭐, 아, great. 들어서 맛있다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계속 따라준 겁니다. 세 잔 먹고 나서 잠깐 실례합니다. 그러고 화장실에서 이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역사 기록에 하면 한 7잔 내지 8잔 먹었다 합니다. 왜 윈스턴 처칠이 그랬죠? 의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의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은 아주 강직한 분, 불의와 타협을 안 하는 분, 그런 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런 분은 아니에요. 굉장히 융통성 있게 협상도 하시고 접대도 잘 하신 분입니다. 진린 내족이 정유재란 때 우리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쭉 이렇게 내려와서 처음에 안양에 들렸는데, 나라가 힘이 약하면 진짜 별 더러운 걸 다 보는 겁니다. 진린 제독이 한양에 와서 온갖 행패를 다 불렸나 봅니다. 뭐 명나라에 대한 군량미 조달이 원활치 않다고 뭐 판서들 뭐 이런 사람들은 막 꾸짖고 막 폭력을 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선조하고 한양의 조정 대신들은 진린 제독이 한양을 떠나서 쭉 남해 바다로 갈 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조선수하고 합류하러 갈 때, 아, 걱정이 태산같았다 그럽니다. 진린 제독 저렇게 성질이 더러운데 우리 꼿꼿하고 강직한 이순신 장군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 많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께서 진린 제독을 어떻게 맞았는지 아세요? 차, 조선 수군을 데리고 차, 백길로 영접을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진린 제독이 딱 보게, 자기도 사전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들은 정보가 있거든요. 까칠까칠하고 들었는데, 오! 뭐, 이 병선 수십 절 갖고 백길로 이 환용을 나오니까, 아, 기분이 나쁘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섬에 내리자마자 그 전날 사냥을 해갖고 중앙상 팍 고기하고 술 갖다 놓고 그냥 훌륭하게 접대했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진린 제독은 명나라 수군으로 뭐 백길로나 고생하는데 뭐 고기하고 술 먹으니까 기분 좋죠.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뇌물공여.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옛날에는 그 외적을 이렇게 하면은 외적의 수급을 이렇게 따지 않습니까? 한 뭐 몇십 개를 이렇게 갖고 있다가, 미리 갖고 있다가 진릉 제독한테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이제 조선에 와서 오자마자 외적하고 한판 못하고 승리했다고 이걸 명나라 황제한테 보내라고 뇌물공여를 한 겁니다. 이게 이순신 장군이 아주 그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좀 다르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야,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뭐 이렇게 좀 그렇지 훌륭한 분이 아니지 않느냐, 뇌물공여 비굴하게 접대. 근데 저는 오히려 이순신 장군이 이러기 때문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이렇게 했습니까?
조선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임진왜란 7년 전쟁으로 조선 백성의 3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막 희생당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저 아니 꼬고 건방지 짓는 제동하고 마음을 맞춰서 힘을 합쳐갖고 외적을 물러낼 거 아닙니까?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버리고 질른 제동한테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결과적으로 질른 제동이 이순신 장군의 인품과 전략에 감동해가지고 자기의 명나라 수군들한테 절대로 이순신 장군보다 한 발자국 앞서 걸어지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건 뭐냐면 이순신 장군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뭐 일반 뭐 친구와 관계, 부부와 관계도 그렇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접근하면 모든 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십시오. 저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워싱턴에 가서 이 워싱턴 펜타곤 근처에 있는 한식 불고기집입니다. 불고기집에서 이렇게 오바마 대통령을 초대하고 이렇게 메뉴를 보고 있는 모습인데 오바마 대통령의 표정이 왜 저럴까요? 여러분한테 재미있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회사의 회장님께서 아 뭐 다음 주에 뭐 이 뭐 애플의 뭐 아주 뭐 피터슨 부사장이 오니까 아주 서울에서 제일 좋은 식당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라 뭐 두 회사 간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 협력을 하니까 돈 아끼지 말고 제일 좋은 데를 하라고 이제 회장님의 지시를 받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 우리나라에 뭐 좋은 한정식이 많죠. 뭐, 피터슨 부사장한테, 아, 코리안 푸드로 소개해. 요새 K푸드 뜨지 않습니까? 아, 요즘 미국 사람들도 아, 사시미 그러면 껍벅지 죽습니다. 아, 우리나라 뭐 이탈리안 프렌치 레스토랑 수준 아주 높아요. 뭐, 제가 가서 먹으니까 프랑스 어지간한 식당이 뒤지지 않더라고요. 아, 차이니스, 또, 이, 차이니스 음식으로는 미국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네 군데 중에서 어느 식당을 정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한정식집, 땡, 틀렸습니다. 뭐, 이탈리안, 땡, 틀렸습니다. 왜 그러죠? 제가 공무원으로서 워싱턴에 주재할 때, 서울에서 이제 그 장관께서 오셔갖고, 아, 이렇게 내일 미국의 VIP하고 이렇게 점심하기로 했으니까, 워싱턴에서 제일 좋은 식당으로 예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펜타곤 옆에 있는 유명한 한국 불고기집으로 이렇게 모셨거든요. 미국의 VIP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 우리가 뭐 코리안 바베큐 갈비 그런데, 미국 그 VIP 반응이 원더풀 그러면서, 고기에 손을 안 대요. 옆에 있는 시금치 콩나물 막 손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 미국 VIP가 채식주의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답이 뭐죠? 상대의 입장에서 접근해라. 간단하죠. 피터슨 부회장 비서실에 전화해봐야죠. 피터슨 부회장이 무슨 음식 좋아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협상에서 가장 아니 뭐 국내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내 입장에서 모든 걸 상대한테 베풀려고 그래요. 상대가 원하는 걸 해줘야죠. 여러분이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당면하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한 비도덕적 행위는 불법 행위는 아닙니다. 불법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되지. 근데 비도덕적 행위는 뭐 약간 위협을 한다든지 일부러 뭐 넣는다든지 그런 그 행위들인데 하버드의 라이퍼 교수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라이퍼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는 게 여러분의 협상 상대가 이 100명이 있다고 가정할 때 100명 모두가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데 여러분만 도덕적으로 행동하면 여러분이 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 불이익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에 라이프 딜레마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 협상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상대가 뭐 점잖게 도덕적으로 협상을 하면 여러분도 꼭 반드시 도덕적으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상대가 비도덕적으로 협상을 여러분도 똑같이 받아쳐서 비도덕적으로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비도덕적인 협상의 가장 전형적인 애가 위협 전략이죠. 위협에는 명시적인 위협하고 암시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명시적인 위협은 뭐 예를 들어서 이번 협상이 결렬되면 여러분 회사하고 장기 계약을 모두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면 두 회사 다 손해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명시적으로 위협하는 건데 문제는 암시적인 위협이에요. 사실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명시적인 위협은 하면 안 되죠. 이 비즈니스맨이 그 문제를 점잖은 사람이거나 윈윈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협상을 잘하려면 암시적인 협상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암시적인 협상은요, 웃으면서 이해하고 전혀 말을 다정하게 하는데 알고 보면 상대방에게 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협상 전략을 여러분하고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